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작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자리에 다음과 같이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자리 일주가 갑술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갑술. 태어난 날에서 갑술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을미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 을미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정축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 일주에 정축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신묘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 신묘. 이 일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은 다르겠죠? 일간이 갑목을 갖고 있다, 을목을 갖고 있다, 정화를 갖고 있다, 신축을 갖고 있다. 이세 개는 얘는 편제를 까고 있습니다. 편제. 밑에 지지에 편제를 갖고 있다는 거죠. 편제, 견제, 편제. 자, 이런 건딱 하나. 정확한 건 뭐냐? 편제를 깔고 있다. 남자 사주에서 편제를 깔고 있다는 그 남자는 아내를 조금 아내한테 굉장히 극하게 합니다. 이렇게 있는 사람들, 공통적으로 그 아내들은 신음소리를 냅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놈 남편 때문에. 만약에 갑술 일주를 갖고 있다. 여자 사주에서, 남자 사주에서 갑술 일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을미 일주를 갖고 있다. 신묘 일주를 갖고 있다면 이 자리가 배우자 자리인데, 배우자 자리인데 여기에 편제를 깔고 있다면 편제. 정제는 철을 이야기하고 편제는 다른 여자를 이야기해주는데, 배우자 자리에 다른 여자가 깔고 있다는 것은 자기의 진짜 아내를 결혼하고도 들들 볶아서 오히려 정제가 천재로 편재로 변할 정도로 그 정도 고통을 받는다.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아내가 결국은 못 살겠다 이 말이에요. 못 살겠다 하니까 이런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결국은 바람을 피울 수 있는 요소가 있다. 혹은 아내와의 관계는 지극히 좋지가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사주에서 배우자가 혹시 결혼 상대자가 갑술을 일주를 갖고 있거나 을미를 갖고 있거나 신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뭐니 뭐니도 반드시 궁합을 통해서 결혼하라. 궁합 보지 않고 결혼하게 된다면, 이런 사람을 선택하게 된다면, 10중 8구 부부 사이에 고통이 참으로 심할 것이다. 살면서 참으로 많은 힘든 것을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궁합을 봐라. 이 사람들에게도 궁합을 통해서 반전시킬 수 있는 지극히 좋은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고통을 심하게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남자답이란 갑술일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무슨 문제냐? 본인이죠, 남자. 이게 지금 아내죠, 아내 자리죠. 편제를 깔고 있죠. 바람 피울 수 있는 요소, 혹은 아내와의 관계가 뭐니까 한눈 팔수 있는 요소, 편제. 그런데 지가 갑이 술을 누른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누가 약하냐? 얘가 목극토를 하지요. 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뭐냐? 이 갑술들이 전부 갑과 을이 신묘가 약합니다. 약하니까 어떤 짓을 하냐면 신경 예민하고 굉장히 성격에 대한 이상한 현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내가 몸부림을 친다.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칠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누가 먼저 죽냐? 아내가. 그걸 하니까 이 극받는 사람이 일찍 죽냐? 극하는 사람이 일찍 죽느냐? 이건 10중 8구 극하는 사람이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으면 극하지 말아라. 극하지 말아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극하지 말아라. 극하면은 마음껏 극해놓고 본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약하잖아요. 갑이 술이라 하면은 갑이 오행상 목인데 술 자체는 가을입니다. 얘는 이미 푸석푸석한 거 산성화되어 있다는 거죠. 흙이 산성화되어 있으니까 갑목이 여기에 뿌리를 내리기가 힘들죠. 조금만 상처를 줘도 얘는 갑목은 부러지는, 아니
이 감목 자체는 고사득이 쉽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면은 또 다시 술이 들어오거나 배우는 술이 들어오거나 미가 들어올 때 술이 들어오거나 같은 술이 들어오면 술미 형사를 하거나 만약에 오가 들어올 경우에 오가 들어와서 대원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올 때 이 감목 자체는 엄청난 화기와 토에 의해서 얘는 이 대운 때 빠락나기가 쉽다. 이때가 가장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다. 무슨 문제로 토니까 돈 문제, 부동산 문제, 문서 문제로 인해서 오라는 것은 자기가 식상이니까 어떤 일을 추진한 것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걸 알려주겠죠. 그래서 갑술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수양이 굉장히 필요하다. 내 탓이오 해야 돼요.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아내 탓이 아니라 내 성격 문제다. 내 성격을 고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성격을. 그렇지 않으면 이 많은 대원에서 이렇게 이런 운들이 들어올 때마다 늘 이 감목 자체는 흔들리고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를 고치는 게 낫겠죠. 나를 본인을 고치라. 어떤 식으로 수양을 해야겠죠. 술 속에는 신정무라는 것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신정무. 그런데 얘는 감목 자체는 어지간하면 뭐냐. 적당한 겨울철이라면 괜찮습니다. 태어난 게 겨울이고 오행상 옆에 수가 있으면 괜찮은데 혹시나 사주에서 수가 없는 경우에 갑술을 갖고 있다면 이 갑목 자체는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일찍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건강에 대한 거. 왜? 수생목, 목의 기운, 아니 그 물의 기운 자체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갑술은 그런 부분에서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상을 일찍 겪을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를 수양하라. 수양. 수양이 뭐니까? 인성이죠. 인성. 이게 인성은 학문이라는 거죠. 교육이죠. 나를 수양하는 것이 가장 상책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을목도 뭐냐? 가장 좋은 것은 인성이라는 거죠. 인성. 수양을 해야 한다는 거죠. 배워야 한다는 거죠. 터득해야 한다는 거죠. 돌을 터득하듯이 터득해야 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을을 미도. 미라는 자체가 뭐냐면은 굉장히 건토입니다. 흙이. 미토는 정말 수분 기운이 하나도 없는 흙이라는 걸 이야기해줘. 수분 기운이 없는 상태에서 을목이라면 모래 사막 위에 있는 화초와 같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배우자 자리에 여기도 편제를 깔고 있는데 남자 같으면은 아내죠. 아내 문제로 편제 자기가 누르겠죠. 똑같습니다. 목구토를 하죠. 자기가 예민하고 자기가 힘이 약한데 약하니까 뭐냐 온갖 신경질을 부리겠죠. 그래서 신경질병 이렇게 이야기했죠. 누구냐? 아내는 그것을 다 참고 있는 것이 아내가 아니라 당사자라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그러면 갑술과 갑을미가 남자다면 이렇습니다. 그럼 여자들은 무슨 문제로 이야기하냐? 이런 경우 이게 편제는 아버지겠죠. 아버지. 그런데 이 갑술 이렇게 들어왔다면 여자들이 같으면 자식에 대한 부분에서 소갈이 가슴 아리를 많이 한다. 어떤 부분까지 배우자 문제도 배우자 자리니까 배우자 문제도 있지만 술 속에는 화에 보니까 화구는 여자에게는 자식을 상징해 주잖아요. 자식. 자식으로 인해서 고생과 마음고생이 심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갑술 날, 을미 날, 이런 정축 날, 신묘 날은 출산택에서 되도록이면 이것을 피해버립니다. 이 날짜는 아무리 어떤 상황에도 이 날은 피하고 태어난 것이 좋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왜? 태어나면 여러 가지 마음고생을 하죠. 이미 갑술을 갖고 있으면 남자는 장모에 대한 부분이죠. 장모가 혼자 계시,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장모 혼자 장인어른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장모를 내가 아픈 장모를 무시한다는 걸 이야기해 줄 수도 있겠죠. 왜? 화가 장모를 상징해 주니까. 여자는 화가 누구를 상징해? 자식을 상징해 주니까. 또 이야기는 토. 아버지를 상징해 주고 여자는 남자는 아버지와 또 아내를 상징해 준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얘도 똑같습니다. 을미도.
을미도 아버지다, 편제니까. 남녀궁이 아버지다. 여자는 편제가 누구를 얘기하면 시어머니다 생각하겠죠. 내가 시어머니를 깔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 깔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가 배우자 자리고 가정자리인데 가정자리에 시어머니가 앉아있다는 것은 내가 시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걸 얘기해주겠죠. 지금은 안 모시니까 나는 그런 일이 없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는 것이 이렇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어떤 상황이라서라도 모실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구성이 좋으면 편제를 깔고 있는 사람 구성이 좋으면 여자는 시어머니한테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 구성이 나쁘게 된다면 사주 구성이 좋지 않으면 시댁들 온갖 뒤치다리 하고 총대 메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이고 나 죽겠네 하겠죠. 시댁 문제로 인해서 소갈이 가슴 앓을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을미는 백호대사입니다. 백호대사. 그래서 이런 을미 일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장 좋은 것이 뭐냐? 궁합을 봐라. 궁합을 통해서 이 을미를 다 깨버리고 좋은 쪽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혹은 이 을미에게도 가장 좋은 궁합 일주가 있다. 그런 사람을 오히려 만나서 하는 것이 있다. 그런데 그 확률이 어쩌다 이런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다는 걸 이야기하겠죠. 60갑자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을미는 배우자 문제로 인해서 가슴앓이 소갈이 한다는 거죠. 정축은 뭡니까? 얘도 백호대사죠. 얘는 얘들은 식신입니다. 식신 자체. 편제는 아니죠. 식신이죠. 근데 정축은 무슨 문제냐? 여자 같은 경우는 자식 문제로 가슴앓이를 하겠죠. 왜? 식신이 자식을 상징해 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곧장을 갖고, 재곧장을 갖고 있으니까 뭡니까? 재곧장이란 경과신을 이야기하겠죠. 경신. 얘가 이 안에서 고 인묘를 드니까 경과신은 남자에게서는 어쨌든 아내와 아버지를 상징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정축일전은 아버지 날 낳았지만 나와 인연이 없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아버지와 인연이 약하거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거나 내가 이렇게 태어난과 동시에 아버지와 인연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얘를 파괴했을 경우는 괜찮습니다. 옆에 글자에서 축을 파괴했을 때는 그 부분이 해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단독으로 정축이 있을 경우는 아버지와 인연 자체는 지극히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버지의 수명 건강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재고장입니다. 재고니까 뭐냐? 남자는 아내로 인해서 소갈이 가슴앓이를 한다 얘기죠. 가슴앓이 소갈이를 하는데 그런데 이 정화가 축에 가물가물 꺼진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정축일주도 어떤 부분을 주의를 하냐면 건강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주의한다 이걸 얘기해요. 제발 신경질 내지 말고 잘하자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정축도 우리가 출산태기를 할 때 반드시 빼는 날 중에 하나입니다. 출산태기. 그 다음에 신묘하다겠죠. 얘는 신급은 낫을 상징이죠. 칼날을 상징할 수 있으나 이 묘는 목입니다. 자라면 얘가 낫이 잘라버린다는 걸 이야기해요. 쑥쑥 자라면 잘라내는 거. 그러니까 얘는 자랄 수가 없어요. 얘를 갖고 신을 갖고 있는데 이게 아내입니다. 아내. 애인이고 타편제는 또 애인이죠. 배우자 전에 신별을 갖고 있으면 뭔가 아내가 하려고 남편이 쑥 자르고 그거 하지마 안 돼요. 웃기는 소리 하지마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뭐냐 신묘는 자라야 하는데 얘는 생목이잖아요. 생목은 자라는 게 아닌데 안 자라고자 하지만 잘라버리고 자라면 자라고자 하니까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치고받고 싸운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치고받고 하는데 누가 죽냐? 신들이 죽습니다. 그러나 얘는 칼날을 자기가 휘두릅니다. 막 휘두르니까 남들이 보면 이 당한 사람이 일찍 죽을 것 같죠. 너무 당하고 사니까 고통받으니까 아닙니다. 물은 사람이 먼저 다 갑니다. 먼저. 많이 누르고 간다는 거지. 왜? 진짜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 신경질을 안 냅니다. 내공이 약하고 그러니까 예민하니까 온갖 신경질을 낸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온갖 신경질을 내고 예민한 거니까 결국 뭐냐? 삶 자체가 내고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금방 흔들린다. 어떤 때? 자,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만약에 을미가 있습니다, 을미. 을미인데 만약에 여기 경진이라고 하나 해보겠습니다. 경진. 만약에 오다. 을미의 일주인데 경진하고 만약에 경진과 제가 하나 그냥 적어봅니다. 을미에다 예를 들면 이게 오가 있다. 이렇게 있으면 경진월에 을미 오 이렇게 있으면 얘하고 얘하고 어떤 차이가 똑같이 글자랑 똑같은 구성의 기운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말년에 그래도 잘 삽니다. 여기는 수명보장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태어난 날과 태어난 시가 워낙 열악하니까 중년과 말년에서 건강에 대한 이상이 벌써 빠바방 들어온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해 볼까. 이런 건 이렇게 온갖 고생하고 그래도 나중에는 풀린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풀린다. 골골골 해도 결국 뭐냐? 오래 간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갑술, 을미, 정축, 신묘 이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배우자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나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여기에 해가 옆에 주변에 해가 있어 해미 합을 하거나 이런 거 들어올 때 이럴 때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조후를 하고 들어오니까 보편적으로 이런 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부부 문제에서 반드시 고통이 있다. 대운과 그 엄청난 대운들이 이렇게 이런 대운들이 오면서 얘네들 대운들이 오면서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만약에 이렇게 들어올 때 얘도 축이 같은 축대운이 들어오거나 얘가 들어올 때 예를 들면 축이 들어오거나 여기에서 진이랑 진대운이 들어오거나 할 때 진축파 축축하죠. 진축파 정화는 나 죽겠네 하겠죠. 어떤 부분에서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때 건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일하다가 이걸 일하다가 식신상관 식상 일하다가 현장에서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열심히 일해놓고 나중에 병 가니까 큰 병이라는 것이 정축일주입니다. 일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죽는 것이 이야기해 주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라면 내 배우자를 만날 때 이런 부분을 다 조종하고 들어오는 사람을 만나라.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1년, 2년, 3년, 4년 노력해야 합니다. 아는 사람은 굿바이 보내고 정말 괜찮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도 하나의 능력이고 또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열심히 엄청난 시간을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합니다. 그러면 결혼 잘하기 위해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고시공부 하듯이 여러 명을 내가 잘 만나서 그 중에 한 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런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60개가 있습니다. 60개가.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성 사주에서 괴강살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백호대살을 갖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괴강살이 더 백호대살보다 셉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반전시킬 수 있는 사람도 뭐냐? 상대의 일주다는 걸 이야기해 준 거죠. 그래서 상대의 일주를 잘 만나면 오히려 반전된다. 그 좋지 않은 것이 흉이 길로 변한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오랜 세월 거의 28년간 제가 검증해오다 보니까 기가 막히게 맞더라는 걸 이야기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자기에 맞는 사람을 맞을 때는 큰 탈 없이 살더라. 자기들끼리는 잘 살더라.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정축일주, 신묘일주 특히 여기에 이 세 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다 이렇게 보겠지. 건강. 건강에 대한 부분을 참 잘 써라. 너는 너무 예민하다. 예민하다.
너는 너무 예민하다. 성질까지 급하구나. 너도 너무 예민하구나. 이렇게 보겠죠. 너는 네 고집이 너무 세구나. 이렇게 보겠죠. 그놈의 고집 때문에, 너는 예민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예민하냐? 너 왜 이렇게 예민해? 그러면서 고집이 있겠죠? 예민하다는 거죠. 예민하니까 다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혼 문제에 대해서 잘 참고하시고, 특히 이 일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살 길은 딱 하나다. 내공 키워라. 두 번째 뭐냐? 내 탓이오 해야 된다.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 밑에를 탓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기운 자체를 나를 오히려 잘 편안하게 조정하고 나를 오히려 내 몸을 키워나가는 것이 상책이라. 그렇지 않으면 성질 부리다가 내 건강을 많이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리고 몸은 많이 망가질 수 있는 일주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